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매일매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를 맡은 저는 현대학과협회 사무국장 보면 정영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영 후원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석성 전 미협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강진주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명석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우희준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김현철 오늘의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병준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박광남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정한현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오영기 수석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윤평상 새늘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창식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옥천 이정신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영재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예수 아카데미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한종로미술협회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신정희 여성작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장재훈 신백회 수석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길순 경기도기업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임미자 미협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양태석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정성대 하나로 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부채절 이 뜨거운 여름에 또 평소 존경하는 회원분들 또 어르신들 다 모시고 있으니까 유난히 감격이 부여합니다. 오늘 전시는 이 생각 외로 멀리 제주에서 또 우리 목포 또 대전 부산 그 특별히 평소에 몇 개 어려운 그 지방 분들까지 합세를 하시니까 더 특별히 감격이 깊습니다. 할 때는 그 원로 선생님 중심으로 이 아주 그 미래가 돋보이는 그런 기대를 하는 그 단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우리 회원 고문님도 아니신 오영길 후수 회장님 오셔서 더 자리를 빛나고 또 옛날에 우리 회원이시던 그 곡천 선생님도 특별히 오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그 제 마음을 전하고 싶고 오늘의 회장님도 이렇게 오셔서 또 화원까지 보내주시고 자리를 빛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다 인사드려야 되고 또 우리 회원들이 그 전부 그 선생님들이시고 또 그 지방 단체장이신데 일일이 소개를 보내드려서 양해 해주시고 항상 저희 그 회원들 소개하다 보면 전부 그 정인의 그 원로 선생님들이라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전시 여기까지 도와주신 우리 고문님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약에서는 본 협회 재공정립을 수행하면서 헌신적으로 협회 발전과 회원과 친목 동호회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정관 개정 및 재무 관리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 돌봄이 지배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8일 이사장 정명남. 귀하는 사단법인 현대한국가협회가 주최하는 제36회 현대한국가협회 폐업전에 우수한 작가로 선정되기 이 상장을 수여한 2017년 6월 28일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 하철경. 상자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성명 이창조. 귀하는 사단법인현대한국가협회가 주최하는 2017년 제36회 현대한국가협회 우수한 작가로 선정되기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범헌 대표. 김대량 선생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상자 현대학술가 미술상 호내대장상 성명 김대장. 귀하는 사단법인 현대한국가협회 정기전에 항상 우수작품을 출품해왔으며 2017년 제36회 협회전에서 우수작가로 선정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 2017년 6월 28일 현대한국가협회 호내대장 김수영 사장 정영남. 이 상장을 받으신 분께는 1인당 50만원씩 요즘 짜증이 많이 납니다. 나름 도움도 필요하고 미술시장도 지대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시원한 부채가 생각납니다. 우리 부채는 옛날부터 이렇게 그 더울 때 부채는 도움으로 사용했지만 점점 발달해서 미래품으로 품격과 품위를 나타내서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작품으로서의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가 부재별라면은 전통을 잇는 멋과 품위와 여러 가지로 귀한 전라면입니다. 이번 전라면 수고하신 조영남 회장님과 이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으면 축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수영 후원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영남 회장님하고 부채 그림을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가슴으로 탄생시킨 그림이라는 것을 제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그림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기를 주고 그간에 사실 나라 혼란스러웠거든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모든 사람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화협회 이 부채 그림을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제가 힘은 미약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회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미약한 힘이지만 그림이 되어서 좀 더 밝은 내일 그리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번 36회 현대한국화협회 정기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한국화협회는 사실 한국화의 정체성을 항상 지켜오는 단체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역사가 가장 긴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항상 기준을 갖고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채는 많이 접해보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화판에 그리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저는 그릴 때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숙달되게 이 어려운 공간을 잘 처리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배움을 갖게 됐습니다. 액수는 내년 2000년.